그러면 이제 임플란트 덴처, 일반 트레디셔널 덴처에 대해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, 이제 임플란트 덴처, 그럼 굳이 이걸 해야 되냐?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러면은 이걸 꼭 해야 되냐? 제가 좋은 점, 안 좋은 점을 굳이 말씀드리면, 사실 안 좋은 점은 없다고 봐도 돼요. 왜냐면 덴처가 가장 큰 컴플레인 중에 하나가 자꾸 입안에서 빠진다는 거거든요. 뭐 예전에 코미디쇼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, 뭐 제일 큰 할머님께서 얘기하시다가 밑에 이가 툭 빠진다든지, 그게 틀니가 툭 빠지는 건데, 그렇게 안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? 먹을 때 입안에서 스테이블 할 수만 있다면 음식 드실 때도 편하고요. 그래서 사실 임플란트는 가능만 하시면 일반 예전 덴처보다는 임플란트 덴처 하시는 게 당연히 좋은데,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, 몇 개 하는 게 좋냐? 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세요.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게, 위를 만약에 하시면 미니멈 최소 4개, 앞에 2개 여기 송곳니 있는 쪽에, 뒤에 어금니 쪽에 2개 해서 총 4개 필요하시고요. 밑에는 이제 미니멈 2개, 앞에 송곳니 있는 2개, 위에는 아무래도 위에 저희가 그래비티 하죠? 그래서 중력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성질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4개를 박아야 된다, 아니면 이렇게 덜렁덜렁 떨어지기 때문에. 근데 밑에는 앞에 2개만 박아주셔도 사실 스테이블 잘 되기 때문에 좋아요. 자 근데 그러면 이 경우에 임플란트가 만약에 뭐 좀 하기 힘드신 분들, 아직 지금 조금 경제적으로 좀 힘들거나 준비가 안 되신 분들,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? 이 경우에는 저희는 보통 저는 밑에 것만이라도 하시라고 추천을 드려요. 왜냐면 위에 틀니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쓰세요. 이게 저희가 음식을 먹거나 말을 할 때 움직이는 게 위턱이 아니거든요. 밑에 턱이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위는 그대로 고정적으로 있어요. 그래서 틀니를 딱 끼시면은 저희 여기 하드 팔렛이라고 그러는데, 오, 한국말은 잘 모르겠네요. 여기 입천장 있는 부분에서 생각보다 석션이 잘 만들어져서 덴처가 잘 굳어있어요. 근데 밑에가 문제예요. 저희 입이 움직이죠? 혀가 움직이죠? 자꾸 움직이니까 저희 입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이 이 덴처를 뱉어내기 위한 행동을 합니다. 그래서 밑에 게 항상 빠진단 말이에요. 밑에 거는 보통 한국 분들이 됐든 미국 분들이 됐든 한 10분 중에 9분은 정말 못 써먹겠다고 많이들 하십니다. 그래서 적어도 밑에 임플란트는 덴처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꼭 추천을 드리거든요. 적어도 두 개. 또 여기서 또 딜레마가, 한국 분들은 두 개만 하면 또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저 이제 멘토어인 선생님이 이제 잘 해주신 얘기인데, 이제 임플란트 잘하시는 선생님 말씀에, 한국 분들은 오징어 씹는 거 좋아하시고요, 고기 스테이크 웰던 드시는 거 좋아하시고요, 집안에서 차근차근 뭘 씹으세요. 그러니까 앞에만 임플란트가 있다 보니까 뒤는 아무래도 조금 흔들리는 덜렁거리는 게 있잖아요. 밑에 됐죠? 그럼 씹으실 때 뒤가 눌려서 아픈 거예요. 그래가지고 한국 분들은 좀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웬만해서는 밑에 것도 사실은 4개 하는 게 좋다. 아니면 왜냐면 임플란트가 뒤에 또 박혀 있으면 깨무실 때 잇몸을 짓누르는 게 아니고 임플란트에 프레셔가 가는 거기 때문에 잇몸을 막 누른다는 느낌이 많이 안 드시거든요. 그래서 밑에 4개, 위에 4개, 사실 그게 제일 좋습니다. 그게 제일 좋고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딱히 안 좋은 건 없네요. 하실 수만 있다면 저는 강력 추천드려요. 위에 좋은 점은 하나는, 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많이 쓰시긴 하는데, 위에 쓰시는 거에 가장 커먼한 컴플레인은 입천장이 너무 막아가지고 자꾸 토할 것 같다 그러고 맛을 잘 못 느낀다는 분이 계세요. 근데 저희가 옛날 방식의 일반 트레디셔널 덴처를 하면 그 입천장이 필요하거든요. 석션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. 근데 임플란트를 위에 받게 되면은 그거를 저희가 말발굽 모양이라고 하죠. 이렇게 된 말발굽 모양으로 중간에 그냥 딱 갈아버려도 돼요. 왜냐면 임플란트에 딱 끼기 때문에 굳이 석션이 따로 필요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쓰실 때 훨씬 더 편하시죠. 입천장을 막는 게 없으니까. 그래서 위아래 다 4개씩 일단 저는 추천드리고요.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와서 문의해 주시고요. 저는 닥터 피터 킴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